이처럼 코스타리카의 바다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. 엄격한 환경보호법 덕분에 이곳에선 야생 동식물을 무단으로 사냥하거나 채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. 말 그대로 함께 산다. 코스타리카의 생태계 본연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다. 소라게가 해변의 주인인 듯 보이는 까뇨 섬도 그 대표적 예 중 하나다. 코스타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까뇨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다. 하지만 이 주변에서 스노클링과 고래 투어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잠시 쉬러 들어오곤 한다. 그 흔한 가판 하나도 없어 육지에서 가져온 코코넛을 잘라 먹는 것이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전부.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코스타리카의 신비한 자연이 유지되는 비결이다. 까뇨 섬의 해변이 자연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정부 차원의 관리가 있기 때문이다. 그리고 그 중심엔 코스타리카 자연보호관리국인 신학이 있다. Hola. Hola. Buenas tardes. 코스타리카의 국립공원은 모두 신학의 주도하에 관리가 이루어진다. 까뇨 섬도 예외는 아니다. 이곳에 파견된 가브리엘은 1년에 250일 가까이 이 무인도에서 먹고 자며 환경 파괴를 감시해야 한다. 자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정부와 그 발걸음에 동참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. 덕분에 코스타리카는 그 어느 곳을 찾아도 환상적인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.